예, 노태민 기자를 모시고 삼성전자 반도체, SK하이닉스 반도체, 하이닉스 반도체죠. 예, 하이닉스 반도체만 하니까 하이닉스 실적 서머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지금 실적 2분기 실적들 어떻게 나왔습니까? 오늘 이제 삼성전자까지 DS까지 다 나왔는데요. 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됐지만 올 2분기 매출이 60조 5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,685억 원에 기록했습니다. 네. DS 부문은 좀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됐는데요. 네. 매출 14조 원하고 영업 손실 4조 3,600억 했습니다. 지난 1분기 대비로 한 2,200억 줄어든 겁니다. 적자가. 네네, 맞습니다. 네, 네. 하이닉스는요? 하이닉스는 매출 7조 3,509억 원 했고요.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2조 8,821억 원 나왔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한 6조 3천억 원 실적 적자폭은 꽤 많이 줄였어요. 5천억이나 줄었습니다. 매출도 엄청 늘었잖아요. 네, 매출도 좀 늘었습니다.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바닥으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쭉쭉 추락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만들게 하는 어떤 실적의 흐름인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오늘 실제로 삼성 컨퍼런스 콜 도중에 네. 피크아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. 5월 중에 재고 피크아웃을 확인을 했다.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했고. 아, 그래요? 이제 HBM을 비롯해서 뭐 고부가 가치 D램을 중심으로 이제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하.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컨콜에서 HBM, DDR5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내용들 나온 내용들 있습니까?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감산이 좀 키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네. 좀 HBM을 좀 키포인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업계 관계자분은 HBM으로 시작해서 HBM으로 끝났다 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실적 발표 콜이? 네, 맞습니다. 예. 그만큼 지문에 HBM이 많았습니다.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8단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출하를 했다, 양산해서 출하를 했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예,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기술력 의문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는 컨퍼런스 콜이었고요. 12단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넣었다. 네, 고객사에게 샘플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까지 직접적으로 했습니다. 이게 기술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. 양쪽 양사가. 네, 맞습니다. 접착 네. 방식이 다른데요.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I 머프라는 네. 방식을 쓰고 있고 네.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NCF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좀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더 HBM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MI법 머프와 NCF에서 기술력 차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번 콩콜에서 이 알려진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네. NCF 관련해서 좀 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NCF 기술 설명회라고까지 저는 느껴졌는데 삼성전자는 자사의 NCF 기술이 필름을 사용해서 갭을 채우기 때문에 갭 보이드가 없다고 방열 특성이 없다고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양산성 측면에서도 솔이도 표면에 산화막 제거가 가능해서 본딩 시 발생하는 솔이도 산화막 제거를 위한 세정, 가열 등 부가 공정이 필요 없어서 생산성이 뭐 어떤 공정에 비해 좋다라고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뭐 생산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. 그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 형식에 대해서 좀 사전에 미리 좀 알리고 언론에서 좀 많이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 머프라는 기술 네, 맞습니다. 본사의 블로그에도 네. 개발진들 인터뷰도 테크데이에서도 한번 얘기도 했고 했는데 이 뭐 밖에서 당연히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그쪽 얘기만 계속 나오죠. 그러니까 마치 NCF는 노후 기술이고 밑에 하여튼 그 저기 액체로 뭘 채우는 MR 머프 매스 리플로우 머프 기술은 네. 첨단 기술인 것처럼 인식을 뭐 물론 또 업계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게 하이닉스가 최초 시도한 거고 네네. 또 수율이나 뭐 생산성 측면에서 좋다고 저도 얘기는 듣고 있어서 삼성 얘기가 약간 항변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사전에 좀 얘기를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. 밖에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안에서 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진짜 잘 못하고 있는 거 맞아? 이러면 그제서야 나와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. 계속 언론 입장에서 보면 뒷북 대응이죠, 뒷북. 예, 좀, 사전에 좀 하면 좋겠는데, 밖에서 시끄럽게 나오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이런 거는 좀 아쉽다. 좀, 그렇네요. 캐파? 점유율도 사실은 이제 삼성이 자기들이 1등이다, 리딩 업체다 또 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도 컴컬에서. 네네. 근데 어제 같으면 SK 하이닉스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. 퍼센티지를. 뭐라고 했어요? HBM 같은 경우에는 HBM3는 아직은 네.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. 그 삼성에서 예전에 HBM 점유율이 우리가 50%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그건 HBM2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. 2E 네. 이런 거. 네, 그런 거 포함해서 한 얘기라서. HBM3는 아직은 뭐 거의 다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.
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추가 감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. 네,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를 해줬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낸드 생산 폭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하이닉스는 지금 감산한 상황에서 또 5%에서 10%까지 추가 감산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그만큼 낸드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건데, 뭐 아까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 DDR4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좋아지고 고객사의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. 곧 상황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식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, 뭐 낸드는 뭐 내년 이렇게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낸드보다는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식의 뭐 캐파 증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청주에 낸드5의 TSV 라인을 하이닉스에서 넣겠다 뭐 이런 루머도 좀 들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게 다 낸드가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루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어쨌든 그 양쪽에 삼성 DS, SK 하이닉스 실적 요약해 보면 1분기 대비로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약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지금 가장 핫한 HBM에 대해서 양쪽에서 상호 경쟁력을 자랑하는. 아, 네, 맞습니다.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네.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? 그리고 뭐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HBM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. 향후 5년간 뭐 연간 평균 성장률이 뭐 30% 정도 될 거다.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뭐 단기적 1, 2년 이내로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.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잠깐만 쉬다가 보겠습니다.